하남 또 송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 송파역의 남인순 기현입니다. 오늘 미래 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가 미래 신사선 정상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으로 미래 신사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후보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추미애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구 김태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속파병의 남인순도 참석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셔서 이번에 승리하시면 몇 선? 6선이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국회의장 물막에 오르고 계십니다. 김태년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또 원내대표님을 역임하셔서 당선되시면 5선 의원이 됩니다. 네, 저도 얘기하려고. 저도 당선되면 4선 의원이 됩니다. 이 세 후보가 힘을 합치면 다 되겠죠?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이곳 미래 트램 광장에 오셔서 미래 신사선 지연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미래 신사선 잘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아마 미래 신사선에 그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미래 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갑 추미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서울 송파구 병 남인순 후보는 힘을 합쳐 미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미래 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올해 초 입주율이 91%에 달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 건설 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철도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내년 9월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과 달리 미래 신사선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미래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정부와 서울시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신사선 건설 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 적격 판정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 협약안 마련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 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갑 추미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서울 송파구 병 남인순 후보는 미래 신사선 건설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해 현실화하여 미래 신사선 건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과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 신사선 건설 사업과 같은 대형 공사는 고난이도,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 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LH공사와 SH공사는 미래 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300억 원과 동남권 유통단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80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을 환원하여 위례 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갑 추미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서울 송파구 병 남인순 후보는 위례 신사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민간 투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례선 트랩 건설 사업 사례와 같이 재정 사업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갑 추미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서울 송파구 남인순 후보는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 신사선 건설 사업을 조속히 정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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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후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후보, 경기 하남시 갑 추미애 후보 일도 드립니다.